안녕하십니까.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제품입니다. 그 국내에 있는 건파워에서 나오는 스마트 타켓이에요. 전자 타켓을 간단하게 이제 프리뷰 형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뭐, 일단은 제품 자체는 제가 제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뭐 협찬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하고 대략 한 2주? 2주 안된것 같아요. 2주 정도? 2주 정도 됐나? 한 저저번 주에 아마 수령을 했으니까 했고, 사용을 조금 했습니다.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고 2주 정도 사용한 거니까 그렇게 뭐 깊이 있는 그런 리뷰는 안될것 같고요. 뭐 기능이라든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아무래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해외 수출도 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국산 제품이 뭐 품질이 좋고 기능이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제품보다 국산 제품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지금 보이는 이 이제 스크린 다 조립이 된 상태예요. 제가 한번 빼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스크린이 뽑혀요. 뽑히고 지금 옆에 보이는 요런 이제 삼각대를 줍니다. 뒷면을 보시면은 지금 조금 무게가 나가는데 여기 이제 홀에 구멍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자, 요렇게 이제 삼각대에다 걸고 이제 요 뒤쪽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되는 방식이고요. 뭐이 삼각대는 되게 튼튼해 보입니다. 튼튼해 보이지만 너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뭐 가정집에 저처럼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크린, 뭐 스크린에 요 고무판이 하나 붙어 있고요. 양쪽으로 요렇게 요런 고무로 된 요런 고무로 된이양 비비탄이 맞았을 때 옆으로 튀지 말라고 요런 가드가 하나, 양쪽으로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거를 요런 식으로 이제 양쪽에 꽂게 되죠. 이거는 뭐, 가정에서 뭐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뭐 무조건 필수적으로 장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혹시나 모를 뭐, 기물 파손이나 유리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하고, 받침대 하나 있고, 받침대 안에는 요렇게 비비탄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기 비비탄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밑으로 비비탄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의 형태고요. 이 고무판이 스크린과의 살짝 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맞으면서 이렇게 뒤에 터치 스크린에 이제 눌려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내구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 제품의 이런 컨트롤러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는 USB 케이블 이렇게 한 세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이런 식으로 파워 아답터, 예,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뭐 개인적으로 이 파워가 선이 되게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전원을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파워 스위치를 연결해서 이 후면에 있는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켜지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부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PC 키는 뭐그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건파워 로고가 보이고 돌아가는 게 천천히 켜지고 있네요. 예. 요런 소리가 나면서 요런 식으로 스마트 모니터 타켓 SMT 24인치 모델로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부팅이 됐고요. 뭐, 안전사항,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죠.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보이는 이런 게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에이밍, 뭐, 커맨더, 뭐, 여러 가지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로 하려고 했던 목적은, 에어소프트건 리뷰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로잉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로잉 기능.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타켓에 비비탄을 맞추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집탄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주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랑 제로인 기능. 요거는 지금 5발을 발사해 가지고 이 타켓의 그루핑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대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이 타켓에 대한 게임 하나하나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한번 쏴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할 것은 KJ웍스의 CZ 섀도우 2 제품과 비비탄은 BLS 비비탄 0.2g 탄을 사용을 할 거고요. 보자. 가스는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 냄새 난다고 했던 이 개구리 가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뭐 사놨으니까 써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인 에이밍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로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레디를 시작을 합니다. 깜빡깜빡거리죠? 스탠바이. 예. 이거는 시간 안에 저 점을 따라가야 돼요. 예. 요런 식으로 시간 안에 움직이는 이 점을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한 시간은 27.42초가 나왔죠. 예. 자, 두 번째 메뉴, 코만드 1. 자,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이제 스테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스테이지가 시작이 되면은 위에 952, 952, 네모, 세모, 동그라미 순으로 맞추는 거예요. 9, 5, 5, 2. 이런 식으로, 아, 페일이 났네요, 지금. 스테이지 1, 0점, 베스트 타임. 뭐, 요런 식으로 하면 돼.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받네, 이거. 자, 10초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809. 죄송합니다. 탄창에 가스가 없습니다. 그럼 페일이 나겠죠? 015. 015. 예, 성공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두 번째 스테이지 넘어가죠. 179, 179, 5.92. 세 번째 스테이지 795, 795. 세 번째 스테이지 530, 530. 139, 139. 여섯 번째 스테이지. 탄창에 비비탄 다 떨어질 것 같은데. 985, 98. 예, 비비탄이 다 떨어졌네요. 예,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하는 스테이지를 두 번째 코만도 스테이지라고 해요. 이렇게 하고 다시 메인 메뉴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메뉴. 크리미랄이라는 메뉴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요런 식으로, 레디, 스탠바이. 예, 저기에 점수가 있어요. 저기서 제일 높은 점수는 10점, 바로 이 명치라고 하죠. 이 부분 10점, 20, 30. 예, 요런 식으로 100점 만점을 쏘는 방식을 두 번째, 세 번째 크리미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메뉴도 한번, 그리고 다음 메뉴 플립플립이라는 메뉴예요. 요거는 이제 그 혼자 즐기기보다는 이제 두 명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버튼을 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 원은 빨간색이에요. 파란색 플레이어 투. 레디. 예, 요런 식으로 서로 한번 한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 빨간색은 파란색으로 뒤집고 파란색은 빨간색으로 뒤집는 이런 그 게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제가 몇번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혼자 하기에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천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뉴 바로 호스티지 메뉴입니다. 호스티지 메뉴는 인지를 두고 저 범인을 맞춰야 됩니다. 10점 위에 있는 저 범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10발을 쐈습니다. 자, 100점 만점 10점에 맞추는 요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저는 별로 뭐 한두 번씩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재미는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 메뉴 요 슈타이머는 뭐 이거 제가 슈타이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대로 잘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그 시간 안에 저 타켓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삑 소리 나면 예. 요런 식으로 10발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저 스프릿 뭐 타임 요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지면서 이렇게 내그 점수가 표시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뭐 그렇게 크게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로 하는 거 타켓. 타켓은 그 제목대로 그겁니다. 저기 있는 타켓에 맞추는 방식이에요. 총 발사 횟수는 10발입니다. 예, 요런 식으로 10발을 발사해서 점수가 기록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은 마스터, 슬레이브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를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온리 원 플레이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기계가 4개까지 묶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트레이닝. 총알을 다 썼네. 예, 요런 식으로. 이 타켓 방식은 IPSC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IPSC 룰에 페이퍼 타켓은 두 발, 스틸 타켓은 한 발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페이퍼 타켓이죠? 두 발, 두 발, 두 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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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요런 식으로. 격발을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트레이닝 두 번째는 페이퍼 타켓이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는 요런 타켓입니다.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빨간색 타켓을 맞추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요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 안에 빨리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그런 메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 제로잉이라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집탄 테스트를 할때 주로 쓰는 건데 요런 식으로 핸드건으로 10발을 발사하고, 이 대략 내가 어느 정도의 집탄을 낼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할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로잉 1. 제로잉 1은 그 5발을 발사를 합니다. 5발을 발사를 해서 그 비비탄이 어느 정도의 원 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쏴보겠습니다. 네, 5발을 발사했죠. 5발을 발사했는데 제가 총 23.3mm 안에 전부 다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한번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28.3 5발을 발사했고요. 한번 더. 예, 32.9. 요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할 거는 제로잉 1과 제로잉 2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가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예. 방금 이렇게 전체 메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격발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타켓을 격발한 거리는 대략 한 5m 정도 거리에서 격발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24인치 타켓이에요. 24인치 타켓이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한 5m에서 한 7, 8m 정도가 적정한 거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m, 15m 넘어가게 되면은 이 솔직히 이 타켓이 너무 작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32인치 타켓을 구입을 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이 32인치 타켓을 구매하기로는 그렇게 썩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집에 32인치 타켓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24인치 타켓이라도 한 5m, 6, 7m 정도 선에서 혼자 게임을 즐긴다든지 집탄 테스트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리뷰를 하고 집탄 테스트들을 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 빈도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개인 사용자가 총을 매일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낮 시간인데 야간에 이렇게 격발을 하면은 다른 집에서 민원 들어옵니다. 가스건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은 제가 말했다시피 이 야외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종이 타켓 없이 이 전자 타켓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렇게 격발을 해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형태의 게임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이 건파워에서 여러 가지 이 안에 들어가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뭐 무료 또는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사용을 하다가 뭐 괜찮은 컨텐츠가 있으면은 구입을 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걱정인 거는 이 업데이트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쏟아보면은 그 액정이 이제 깨지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구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샀을 때 깨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옵션들은 다 AS가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구매한 금액인데 이 액정이 깨졌다. 근데 한 40만, 50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AS 받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AS가 가능한지도 아마 관건인 것 같아요. 향후에 제가 봤을 때 뭐 1, 2년 안에 이게 부러질 일은 없지만 그 이상 사용했을 때 뭐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모르니까 이제 그런 점은 한번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어드밴테이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GBL 스타스 전동건 같은 경우도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AS 잘 해주잖아요. 뭐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구입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사용량이 많지 않은 분이 덜썩 구매를 했다가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뭐 옷을 걸어둔다는 옷걸이로 쓸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아마 구입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구입을 권장드리는 입장을 한 표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안에서 언제든지 상관없이 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영상으로 짧게 한번 업로드 시키면서 피드백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